아무튼 이렇게 해외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요 느끼는 외로움에 대처하는 방식. 외로움, 그냥 그거 우리 인간의 본질이에요. 결국에는 마주해야 되는 것, 그 죽음하고 비슷한 성질일 것 같아요. 결국 아무리 발버둥 치고 부자고 뭐 재벌 총수고 해도 비켜갈 수 없고 빠져갈 수 없는 것이잖아요, 죽음이라고 하는 거. 결국에 우리는 이 외로움, 혼자 있다는 것, 나 혼자밖에 없다는 것, 이것에 직면해야 될 수밖에 될 수밖에 없지요. 사랑하는 가족들 언젠가는 사별하게 되고 이별하게 되고요. 또 여러 가지 관계들도 결국에는 정리하게 되고 회사 정리하게 될 수밖에, 만나면 헤어짐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. 한용운님의 시나 우리 불교 교리처럼 말이죠. 그래도 이렇게 이런 곳에서 이런 생각들을 정리하고 반성하면서, 또 이번 기회에는 처음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기록하면서 기록을 남기면서 회복하고 치유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, 아직 살아 있으니까요, 이 유기체 생명의 본질에 합당하게 좀더 진전하고 진보하고 진일보하고 진화하는 그런 한 단계로서 그런 계기, 또 반성의 기회들을 가진다라는 거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 위해서는 준비는 제대로 해야 되겠죠. 예산도 충분히 가지고 여기서 즐길 수 있도록 너무 허무하지 않게요. 맛있는 거 먹고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뭐 신투어리스트 가서 투어들도 이것저것, 이 근처도 뭐 메콩강 투어도 있고 많아요. 이 근처에도 되게 할거 많아요. 그리고 박물관, 미술관, 또 유명 attractions, 그런 매력적인 그런 관광지들도 찾아가서 구경하고요. 그렇게 시간 보내면서 또 힐링하고 다시 한국 사회에 적응할 힘을 얻어 가게 되는 거죠. 일주일 전된 시점에서 벌써부터 찾아온 일찍 멘탈 일이 나가면 안 되는데, 외로움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이 나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. 벌써 이런 생각이 찾아온 거는 그만큼 빨리 잘 적응하고 정착한 것이 아닌가. 우여곡절이 많긴 했지만은 빨리 정착 잘한 덕분이 아닌가. 그래서 사람이 여유가 생기고 좀, 그러면은 이런 생각 찾아오잖아요. 바쁘고 뭐 정신없으면 이런 생각 찾아올 겨를이 없어요. 근데 일찍 찾아오는 것도 좋아요. 그거 묵혀두고 외면하고 이렇게 밑에 감춰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뻥 하고 찾아오면 그거 감당 못하잖아요. 가능하면 빨리, 지혜로운 사람일수록, 또 배운 사람일수록, 교양 있는 사람일수록 그런 거 일부러 의식화해서 빨리 이렇게 대면해서 처리를 빨리 해야 다음에 더 크게 그것이 골마서 터지는, 암이 전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맞지 않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오늘 하루도 날이 밝았으니 이제 또 시작을 해봐야죠. 아. 제가 묵고 있는 숙소, 제가 잤던 뭐 트리플 룸입니다. 트리플 룸이고요. 냉장고도 있고 저기 앉아서 녹화를 했고요. 나쁘지 않습니다. 자, 오늘 하루도 또 열심히 살아 보겠습니다. 즐겁게 여행해 보겠습니다.